형, 남섬이랑 북섬 중에 뭐가 더 커요? 일단 뉴질랜드 면적 자체가 한국이랑 2.5배에서 2.8배 정도. 와, 형 그럼 딤섬은요? 딤섬 맛있지. 딤섬? 야, 이 딤섬아. 벌레가 사실 막 엄청 막 대충 아니지. 우리한테 삐기 찐 것도 아닌데. 하지만 후비 얼굴에 탁 달라붙는다면? 아우, 나 진짜 바퀴벌레는 끔찍해. 궁금만 해도 막 와. 어릴 때 와. 바퀴벌레 너무 빨라 그리고. 맞아. 빨리. 시속 30 나온대. 엄청 빠르고. 뭐 시속 30 나온대. 그 지금 지구가 생긴 이후로부터 가장 오래된. 가장 너무 무서워. 자, 이것은 마치 눈앞에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으로 날파리 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증상의 이름은? 정답! 영철! 왕짜증? 왕짜증! 땡! 휴가! 아니야, 휴가하자. 비문증. 비문증. 정답! 오! 와! 와! 아니, 예전에 이거 본 것 같아, 책에서. 맞아. 오케이. 야, 그거 아니야? 삶은 계란은 아무리 손으로 쥐어도 안 깨지는 거? 악력으로요? 악력으로. 아니야, 날계란이 안 깨지는 거야. 아니, 날계란 깨졌어요. 아니, 날계란 깨졌어요. 안 돼? 매우 좋다라는 뜻은? 아, 이거 따봉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정답이네요. 정답이네요. 매우 좋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따봉. 형 드림 아니었어요? 어, 진짜? 진짜요? 나사가 달에서 방탄소년단 음악을 연주를 한다고요? 진공이면 소리가 안 들릴 텐데. 우주선 안에서 트는 거예요, 저거. 우주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42.15가 정확히 체감이 어느 정도지? 야, 42.15. 마라톤 선수들이 우리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빠른데 몇 시간 달려야 하니? 아니, 42.19를 2시간 안에 그 세기로 2시간에 들어가거든? 1분 50? 야, 거리가 어느 정도야? 네. 42.19? 차 타고 한 30분 가. 아니, 지금 나온다. 그러니까 거의 한. 여의도에서 영종도까지인 거지. 뭐 하고 있어? 고백이 쏘며. 형, 근데 양파가 너무 매워요. 아주 매워요. 물에 좀 담가놓지, 이거. 물에 못 담갔어요. 아, 그 생각을 못 했죠. 아주 매콤하고 새콤하게. 아, 물에 담가놓으면 되는구나. 아, 그럼 매운 게구나. 우리 그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아, 예. 멋있어. 그거 하나만 달아도 예쁘겠는데? 그거 진짜 멋있어. 미드 기묘한 이야기 보시면 저랑 괴물 나와요. 아. 대목으로. 소중한 TMI.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뭐지? 일단 굽는 건가? 고기 찍어 먹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를 이거랑 좀 같이 먹어요. 고기랑 그 사탕 저 닭박수랑. 근데 삼계탕이 왜 보양식이냐? 아니, 이게 예전에는 사실 닭을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뭐가 되겠는데? 숫자가 마지막이야? 이렇게 돼 있었어. 우리 뭐 힌트 없냐? 여기 와이도 없고. URO6 유로6는 배출가스 기준이고. 글쎄요.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게. 마이크? 내가 손모이만. 아, 오늘 에디슨이 마이크를 줘. 느낌인데 여기? 네, 위스키를 알려주지. 야, 이 술 종류가 이렇게 많아? 형, 다 아는 것들이니까 다 하나 찍어와. 단술? 그러면 아일리시 밤이 있는지 보고 아일리시 밤을 먹어보자고. 아일리시 밤 먹어봤어? 아니, 뭔지도 몰라. 그것은 뭐죠? 어. 우유랑 우유술. 우유술? 우유 커피술. 아일리시 밤이야. 먹어봐. 그만 나. 요리는 저는 청주로만 한다. 얘 말고 먹으면 이렇게 만들었고요. 흑맥주를
진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호흡을 많이 넣어가지고 호흡이 그 여러분들 뭐예요? 그 벙커를 친구예요. 쉽게 만들 때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단술 만들 때 넣는 그거. 아, 또 잡채기 이거 무슨 원리일까요? 쉬는 원리 아닐까? 공명, 진동, 소리는 항상 소리는 공기에 있는 거예요. 공기가 없는 곳은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소리가 없어요. 나 항상 보면서 팔국수 하고 순한 것이니까. 야, 나 냄새 안 나. 100분간 팔국수로 맞아가는 게 맞아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갔던 태국 음식점에도 생각보다 입신님 이거 우리 팩트체크 한번 해주세요. 네, 짠장도 신경은 그런 거 아닐까요? 태국식 딸국과 무대방도 미국 유명 래퍼 켄드릭 라마 아십니까? 미국 유명 래퍼 켄드릭 라마 아십니까? 켄드릭 라마 아십니까? 켄드릭 라마가 이제 시리얼을 맛있게 먹는 방법 왜 관해서 이제 연구한 영상이 있는데 진짜요? 대박 있어요. 아 있죠 맞아. 예, 맞아 있는데. 있는데. 아, 진짜? 네 마탕이 있어요. 여기 원래 이런 주식장에 오면 이제 이 요리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려면 마탕 시켜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바로 아미피디아가 열렸던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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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입니다. 아, 바로 그곳이군요. 바로 그곳입니다. 통 안에 들어와 있는 문화 비축기지. 아, 네. 문화 비축기지. 문화 비축기지. 문화를 비축했군요. 네. 예전에 석유 비축했군요. 오우. 석유 파동. 아, 굉장히 신기하고 나는 낙타 같은 사람이야. 낙타 왜 낙타? 말은 빠르게 달리지만 쉽게 지치지만 낙타는 일정하게 쓰러진다고 해요. 일정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일정하게 결국 낙타는 쓰러지네. 결국 낙타는 이렇게 저는 이게 더 멀리 간다 이거죠. 똑같이야. 똑같이. 낙타는 쉬워요. 오히려 수육이 좀 까다로워요. 수육은 냄새 안 나게 잘 삶아야 돼. 정말 파랑 양파랑 넣고 숨죽이기 그 청주 조금 넣어서 정말 잘지 아니야 못 말지 아니야 뭔가 말지 말지 형 20번 들었는데 아직도 제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도 몰라요. 당시에는 마지막 지역 마지막 방어로 방어를 하기 시작. 근데 방어를 안 지나치고 피해가 노르망디까지 밀고 들어가. 프랑스 완전 눈나게 되는 거지. 프랑스에 나름의 배수의 진이었네요. 약간 배수진 약간 이런 거잖아. 맞아, 맞아. 내가 거의 완전 우주방으로 해놔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이제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들었던 음악이 평생 듣는 음악보다 많은 거지 뭐 비슷하거나 많다라는 걸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때의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게 음악이란 말이에요. 뭐 저 때는 그랬어요. 뭐 지금 모르겠어요. 뭐 먹었어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꼼짝 못 하는 요즘에 안 먹는 게 추세라서 요즘 이 바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근데 이제 밥을 먹어야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하루에 세 끼 특히 아침을 먹어 중심표가 없어 시작할 때가 2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크게 차이는 없어. 아니 근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봐요. 배구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배구나 예를 들면 그런 게 나아. 배구도 되게 다이나믹 해요. 아니 근데 축구는 너무 그 아 모르겠어요. 야, 배구 생각보다 진짜 축구 아파요. 하는 애들 중에 주변에서 인대 안 부러진 애들이 없어가지고 인대가 부러져? 인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A few moments later. 더 굽기 전에 마셔야 되는 거야. 더 굽기 전에? 야 봐봐 지금 우리 딱 넣자마자 굽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제 먹어야 돼. 원샷 하는 거야. 뭔 소리야? 뭐야? 예, 아이니까. 마지노선이란 말 저도 쓰죠. 마지노선 유래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개그스타일이에요. 마지노선 유래하십니까? 제 마지노, 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저 아마 얘기했어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1차전까지 마지노라는 것은 일본의 공세 대비해서 굉장한 돌파에 굉장하게 방어선을 쳐놨죠. 그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마지노선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 피해서 가잖아요. 그래도 무슨 선을 이렇게 붙어서 여기 맞아 말했잖아. 무슨 방비